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면 모든 것이 시간의 속수무책입니다. 아무리 잘 지어진 궁궐이나 도시, 사찰도 어느 날 갑자기 바다 밑으로 가라앉거나 토사나 용암에 파묻히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혹은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는 일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인간은 때때로 시간의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고대의 폐허를 발견해 깨끗이 하고 복구까지 하는 것이죠. 이번 토픽에서는 여러분께 그런 에피소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죠. 해수면 아래 도시 바이아, 이탈리아. 지진과 화산 폭발, 홍수로 인해 바다 밑에 가라앉은 고대 도시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아가 다른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완전하게 수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대 로마 시대, 바이아는 제국의 부유민을 위한 고급 휴양지였습니다. 코트다지르 같은 곳이었죠. 무엇보다 온천으로 유명한 이 풍광이 아름다운 도시는 해안 근처에 큰 호수를 둘러싸듯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수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던 천연 방파제가 수해로 끊어지자 호수였던 곳은 만이 되고 고대 도시의 대부분은 해저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마도 고대 말에서 중세 초에 걸쳐서였을 겁니다. 마을 일부는 남아 현존하지만 수몰된 마을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져 왔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서야 해저에 잠들어 있는 놀라운 고대 건축의 기적이 재발견되었습니다. 안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님프를 모신 사원도 있습니다. 돌무덤, 우크라이나. 1739년 독일 포츠담에서 태어나 러시아 제국의 군의관이었던 요한 레르체는 우크라이나 초원 가운데 우뚝 용기한 그리 높진 않지만 매우 아름다운 언덕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돌무덤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언덕을 여러 학자들이 조사했는데 대부분 최소한의 것만 마치고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죠. 20세기 중반에 비로소 고고학자들이 돌무덤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언덕 안쪽에 동굴과 바위굴이 수십 개 있었던 겁니다. 그 벽의 한 면을 채우는 이상한 기호나 그림, 돌무덤이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가장 오래된 암각화는 석기시대의 것이었고 가장 새 것은 중세의 것이었습니다. 많은 암굴과 황열의 인공적인 조각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크라이나 남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러 시대에 여러 민족이 번갈아가며 살고 있었지만 어느 민족이든 돌무덤을 기도의 장소로 사용했고 어쩌면 몇몇 민족은 그곳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분명 지구상 가장 오래된 종교시설 중 하나로 그 암실이나 굴은 현존하는 것들 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가장 오래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아르카임, 러시아. 1987년 소련의 고고학자들은 조만간 저수지에 잠길 땅에 소종의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되고 있는 당연한 절차인데요. 연구자들은 너무 지루한 나머지 이곳에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대 도시가 통째로 나왔을 때 그들의 놀라움은 엄청났죠. 집 창문에 불이 켜지고 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 거리가 뭐라고 불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에서 연구자들은 근처에 있던 언덕과 같은 아르카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정도의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 땅에 저수지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 소련은 우선 여러 나라에 대한 개방 정책을 취하고 그 후 붕괴되어 버렸는데 그러한 이유로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자가 아르카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도시가 기원전 20세기에서 16세기 청동기 시대에 번성했음을 알아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것은 이른바 신타슈타 문화를 보유한 지금의 이란인, 오세트인, 인도인과 같은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부 우랄 지방에 석조 건물과 상하 수도까지 갖춘 다수의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산타슈타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아르카임 등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시우다드 페르디다, 콜롬비아.
위대한 잉카의 도시 페루의 마추픽추에 대해 들어보신 분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웃 콜롬비아에 있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시대의 수수께끼 같은 도시 시우다드 페르디다는 알고 계신가요? 1972년, 버려져 정글에 완전히 삼켜져 버린 도시를 트레저 헌터들이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출토품을 암시장에 내다 팔다가 당국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연구자와 협력해 경찰 조직이 조사를 실시해 1975년,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시우다드 페르디다가 발견되었습니다. 마을은 9세기경으로 마추픽추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돌로 웅장한 건물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우다드 페르디다 주변의 계단식 밭은 풍경이 녹아있고 생태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만한 문명은 달리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우다드 페르디다는 수백 년에 걸쳐 번성하였고 스페인 침략 시대 혹은 그보다 전에 버려졌습니다. 이웃나라를 예속시키고 멸망시킨 잉카의 확대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도, 중국. 13세기 중국은 몽골인들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곧 중화 문화에 매료되어 모방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한 성과도 생겨났는데요. 그 증거가 상도입니다. 그것은 쿠빌라이 칸이 정무를 본 여름 동안의 수도였습니다. 여행자들은 환락의 도시 상도를 기록했고 이는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멀리 있던 유럽인들도 이 놀라운 수도에 대해 듣고 자나두라고 그들식으로 부르기도 했답니다. 그 후 많은 유럽의 언어에서 이 말은 어떤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신비롭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상도가 전 세계를 매료한 것은 짧은 기간이었는데요. 이 마을은 하천과 교역로를 벗어난 매우 불편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장인들도 13세기 말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중엽 홍건의 난이 발발하자 도읍은 완전히 텅 비어 방치되었습니다. 그렇게 20세기를 맞으면서 잊혀졌던 중국사의 한 페이지에 다시 관심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타프롬, 캄보디아. 타프롬은 아시아에 존재하는 걸출한 건축 중 하나입니다. 크메르 왕조의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 보리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했는데요. 12세기에서 13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범천의 고로라는 뜻을 가진 이 절은 아마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규모였을 텐데요. 승원터에는 당시 대부분의 도시인구보다 많은 약 1만 2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절을 온 나라가 따랐답니다. 무려 몇천 개의 마을이에요. 많은 승려들의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15세기에 크메르 왕조가 쓰러지자 타프롬은 방치되어 정글에 삼켜졌습니다.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았다고는 해도 이 낡은 건축 유적에 세심한 조사가 들어간 것은 20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먼저 식민지를 지배하던 프랑스인들이 그리고 광복 후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타프롬 유적을 완전한 붕괴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툼레이더의 촬영지 중 하나가 되어 스크린에 등장하자 타프롬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후 이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된 관광객이 활발하게 찾아오면서 연구자들도 보다 많은 조사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